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점심때가 되었는데, 하도 길거리에서 먹으면은 보기가 그렇다. 아, 그 근처 식당에 도움이 좀 되도록 좀 팔아드려라. 뭐, 이래가지고. 여기가 여러분, 그,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소도 어린이집 근처에 이래 보면은, 예, 저기가 소도 어린이집이고, 저기가 소도 오주공, 저 이동인가? 이동이고, 요 앞에 이래 보면은, 공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재경 슈퍼, 저쪽이 태백산. 아, 오늘 저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전화번호가 033-522-7577 이렇게 돼 있네. 아, 오늘은 좀 비싼 걸좀 한번 먹어보려고. 택시 승객 아주머니께서 이 집에 맛있다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왔는데, 갈비탕이 만 원이요, 육개장이 8천 원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점심 한 끼를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자, 도깨비가 요즘 비싼 거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응? 이거 만 원짜리. 한번 흡입. 영상도 만들고, 밥도 먹고, 이거 뭐, 일거양득이지 뭐. 품이 있게. 요즘에 그 여러분 도깨비가 그 유튜브 해가지고 에 조금 더 버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이제 먹었대요. 어차피 살다 가는 게 인생인데 뭐 굳이 응?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자. 오늘은 고급지게 여러분, 뭐요? 갈비탕. 아, 갈비탕을 먹습니다. 여러분, 갈비탕이다. 독도야, 지금도 잘 있느냐. 요렇게 찍어야 되나? 손님 아주머니가 맛있다고 먹어보라 해서 왔는데, 진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먹어봐야지 이거. 1.1% 반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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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조금 이따 사장님 저기 뭐나 올릴 거거든요. 야, 그게 저기 이게 도움이 돼요. 저희 저 구독자님들도 태백산 많이 오시거든요. 그 지나갈 때이 집에 내가 맛있다 하면 뭐큰 도움은 솔직히 아니지만은 다음은 내 팀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오면은 좀잘좀 해주세요. 야. 그 다음은 내 팀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 위에 저 가면은 보석 사우나 옆에 그 전병TV 제가 의도적으로 좀몇번 올려줬어요. 뭐, 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갈 때마다 고맙다고 난리라니까, 사장님. 거기 요전에는 저기 충청도 구독자님이 오셔가지고 15만원치를 사갔다 그러더라고. 아니, 부침개를 도대체 얼마치를 사야 15만원치야? 근데 우리가 태백에 사장님 이제 보면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집이 있는지도 모르다고. 아이고, 씨, 아이고, 그 길이 아니구만. 이게 다 들어가서 뭐, 별로 길이 할게 못 돼요. 근데 원래 사장님 소관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면요. 제가 구독자 한 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댓글이라도 수고 많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분들한테. 좀더 알려라 말이지. 어떡해. 신경 안 쓰네. 완전히 계란가리들은 점심때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제 지금 겨우 이제 재료 준비 조금 전에 이제 막 그러시구나. 근데 이 지역에는 지역민들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외지에서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 가끔 들리고 거기 사는 게큰 도움이 돼요. 그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드리고 몇 시쯤 몇 명이 가니까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럼 기억이 짜장면을 먹든지 뭘 먹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장성에 가면 한식집이 유명한 데 있어요. 월소밥 한정식이라고. 그 사장님도 왜 가면 좋아해.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차가 눈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 손은 무조건 맥주 좋고 누가 손을 파는 거지. 가만히 있어 봐. 이게 도깨비가 말이 많지만은 응? 오늘은 고급찌개 한번 먹어보는 게요. 응? 소고기 크으, 해가지고 사장님, 젓가락? 어디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옆에 테이블에 다 있어요. 아, 여기에 있구나. 이거 쳐놓으면. 예. 나는 반찬을 좀더 찍어 먹는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에이구, 참, 촌사람은 촌사람이야. 아니, 이게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해랑도 맛있네. 그래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 여러분 들으셨죠? 밥은 드시는 만큼 드린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유 고기도 듬뿍. 와 이런 보이십니까? 와 그것도 소고기. 아이고 한 절음, 두 절음, 세 절음, 네 절음. 우와 다섯 개. 사장님, 갈비탕은 어떻게 해서 원래 먹는 거예요? 갈비탕은 먼저 고기를 다 건져내고요. 고기를 건져내서 고기를 자유 잘라서 국물에 집어넣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국물 집어넣는 사이에 식잖아요. 아. 근데 다대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 다대기 안 집어넣고, 이제 밥을 비벼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기를 다 이제 건져내잖아요. 아. 간장소스하고 와사비 되잖아요. 그걸 밥을 먹으면서 찍어서 먹는 두 가지 방법이. 맛있나요? 어떤 분들은 왕창 그냥 바로 밥을 말아서 그냥 막 같이 먹는 그 특별한 방식이고 지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네. 예, 예, 예. 아. 아 근데 첫 느낌이 맛있네요. 아, 맛있게. 현재 인맥분들이 한 30% 인맥분들이 한 30% 도와주시고요. 시내에서 나머지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또 운이 좋아서 아. 잘 견뎌내고 있어요. 근데 가게가 유지가 되려면은 동네 분들만 와서는 안 돼요. 다음은 가끔씩이라도 외지인들 좀 들락거리고 해야지. 태백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좀 덜렁거려주면은. 사마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소개시켜줘요, 고객하고 식사할 때, 이제 뭐, 그냥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얘기, 사마에서 얘기 듣고 왔다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 속이 든든하게 이래 먹으면 좋지만. 저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역 식당 선전도 되고, 저는 또 영상 하나 만들고,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국물이 아주 좋네. 여러분 이 갈비 소갈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소갈비 일단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까지 좋다고 그때 잘 먹고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스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짜잔.
채나물도 맛있네. 채나물도 맛있다. 야, 시청자 여러분, 뭐 짜장이나 짬뽕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 갈비탕은 또 거기에 이렇게 비길 바가 아니겠죠.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리고 계란도 이렇게 썰어놓고 뭐 그렇게 다른가인데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여러분 든든하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고깃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장님, 예. 나중에 그 제 영상 보시려면요, 예. 유튜브에 한백산 도깨비 치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백산 도깨비요. 예, 예. 예, 기억이 만약에 가물가물 하시다, 한백산만 치면 나와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면 이거 뭐 적잖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이 드리는데요. 아, 어디 가니까 갈비 딱 두 개 넣어주더라니까. 이익은 적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많이 팔면, 그 친구들이 뭐 뭘 장벌이 쓰고 음식 갖고 하면은, 야. 맞아요.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비싸게 받더라도 먹을 만큼, 먹을 만하게. 그래, 해줘야 돼. 혹시 저 가격 때문에 돈이 많이 했는데, 이게 한 1년 지나서, 다른 식당하고 또 받을 수 있고, 처음 더 비싸게 1년 지나야지. 그 요즘은 다 그러지는 않지만, 먹을 만한 데를 찾거든요. 예. 좀 비싸다 이런 거 개념보다도. 여기 아침 새벽이 들어오면 밤 늦게 나가니까 여기 이 동네는 말로만 듣지 안 가봤거든요. 아, 저 성원사 옆에 예. 뭐 궁중 대골처럼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예. 저는 제가 그 치즈 해가지고 올렸는 아니 그 촬영 해가지고 올렸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맛은 못 봤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좋으려고 한 게 뭐 어느 대로 국물도 안 좋고 다시다 냄새 나고 고기도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고 그래서 국물이 좋아서 이쪽으로 은근히 많이 오세요. 저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성객 중에 여기 저 아줌마 여기 맛있어요 우리 정보를 그렇게 얻거든요. 그랬더니 아 나 가봤는데 맛있어 했더라고. 요요요 한솔 사는 분이 그걸 와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저 장사 멘트를 좀 하는데 실제로 맛있네요. 맛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오픈할 때 아이고 젊은 분으로 뭔 음식이 성취가 있겠다고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여기 60대 70대 이상이잖아요. 농협분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음식을 뭐 받아서 먹겠지 뭐 먹겠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9년째거든요.
아. 제가 이제 한 식당에 주방장으로 있다가. 아유. 가장 최근에는 여기 태백에 그 집 하는. 응. 거기 주방장으로 5년 있었어요. 아이고, 그 정도면. 제가 거기서 이제 육개장을 제가 이제 지작을 해가지고. 태백이 많이 좀 알려졌죠. 그래서 여기 일하면서 제가 주방장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저 나이는 저는 보이는데 음식으로 뭐 좀 옛날 어른 입에 맞게 한다. 오늘 사장님이 이제 이쪽 아시니까. 어서오세요. 아, 그거 팔아요? 예, 그래요. 팔아요. 갈비탕. 맛있네. 사장님, 죄송한데, 머리 크기 맞죠? 예, 예. 막 조금 들려요. 이 안에 있어요. 아, 이거 뒤에 많이 들어요, 어떻게? 아니, 괜찮아요. 아니, 너무 안 좋다. 예, 예. 이거 편한 거 TV 보면서 안 드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소문 듣고 왔는데, 맛있네요. 예. 맛있어. 아, 근데 나 이거 밥을 새우깃째 먹는데 이래 되나 몰라, 이거.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참. 적잖아, 이거. 자, 우리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도깨비 원래 식사량이 많아서, 이 든든하게 먹어야 또 택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이 잡. 예. 아니, 대수, 저는 너무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아, 국물도. 국물도 좋고. 예, 예. 아니, 우리 앞에 사장님 안면이 많으신데, 태백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근데 무슨 바이브인 것 같아. 저는 여기 택시 기사 하는데 예. 누가 여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아, 먹어보니 좋네 국물이 시청자들이 밥 참 엔간히 많이 먹네. 아니, 잡사님은 좋지요. 아니, 근데 솔직히 세 그릇씩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아니, 옛날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바가지 땡이로 밥을 먹었는데. 맞아요. 옛날에 우리 형님 고봉으로 막 그래 잡수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근데 그때는 딴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오리밥 막 고봉으로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없어서 마음껏 못 먹었어. 시큰 먹어보네. 아유, 저놈은 갔다가 애들 죽여놓은 거 해가지고. 참, 얼굴은 고상하게 생겼더라만. 사장님 다음에 저희 구독자로 오시면은 말씀이라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예.
밥 세 공기 먹이 또 천. 사장님, 전화번호 몇 번이세요? 아니, 아니. 내가 복창을 한다니까. 아, 제가요? 야, 몇 번이세요? 552. 여러분, 033-552. 7577. 7577. 자, 차가 두 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미리 전화 주시면은 안 기다리고, 예, 될 거다.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만있어, 상호가 여기 어떻게 되나? 가마솥 마을. 자, 오죽은 끝에 그 일동이 있고, 그 근처에 소도 어린이집이 있고, 요 옆엔 또 재경슈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지에서 오시는 그, 한백산 도깨비, 이, 구독자님들, 태백이나, 아, 태백산, 유일사, 아, 또는 석탄 박물관을 관람하러 오실 때 여기 차도 한 대여섯 대 부담 없이 대놓을 수 있는 그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 꼭 한번 들리셔가지고 도깨비가 뻥을 치는지 진짜 맛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마솥 갈비 뭐 이렇게 요런 같은데. 자, 오늘 도깨비가 사심 없이 왔는데 공깃밥은 뭐 두 개고 세 개고 그냥 양껏 예, 드린다. 갈비도 다섯 개씩이나 넣어줘가지고 실컷 먹은데. 자, 여러분, 도깨비가, 없는 말 하는지 있는 말 하는지 꼭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저 갈비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인당 예, 만 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말도 잘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자, 오늘 저 도깨비가 깨끗하게 요즘에 밥 세 공기씩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아이고 참나.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도깨비 한끼 식사 여기서 맺겠습니다.